주노 리딩보디 3-8-1 해설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투가 있는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 오케이. 투 뒤에 하다시 말고 딴게 있을 수도 있나? 어떤 시에 어떤 시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어떤 시에 그 하다시 앞에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네 가지 뜻이 될수 있고 어떤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결정이 된다. 된다. 헤이, 뭐를 사다? Buy something. Buy something. 그러면 네가 어떤 것을 사다를 원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 네. 그럼 어떤 것을 사다를 바꿔야 되겠지? 네가 원한다. You want. 우리말로 먼저 완성해 주세요. 네가 원한다 어떤 것을 사는 네, 네가 어떤 것을 사기를 원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것을.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want to buy something. 그러면 to buy someth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겠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지라고 묻고 싶으면 All you want. What? What do you want?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너 뭔가 사고 싶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했더니 I want to buy something. 네? You want to buy something. 그러면 원래 하다시였는데 투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됐어요? 무엇 그럼 무슨 시 덩어리 된 거예요? 이거 투 바이 썸 하다시 하다시 된 거예요? 산다 이런 뜻 얘기하고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잇 그럼 무슨 시된 거예요? 하다시였는데. 이거 원래 뭐예요? 펜이죠, 펜, 볼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나 이름 씨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냐고 그것이 물어봤어요. 이시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뭐뭐 하다 앞에 투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하다시가 이름 시된 거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I'm happy to buy something. I'm happy to buy something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행복하다. 그거를 사서. 어떤 것을 사서. 사서? 난 뭔가 사서 행복해졌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to buy something인데 이번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to buy something을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지.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방금 전에 했잖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왜 행복하니? 만들 줄 몰라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Why are you happy? 뭐라고?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했더니 대답이 I'm happy to buy something. I'm happy to buy something.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은 뭔가를 사기 위한 돈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요? 네. It to buy. To buy money.
그건 아닌 것 같은데. Is to buy something money. Is to buy something money. 그냥 단어를 늘어놓으면 말이 되는 거야. 뭐 buy, buy it. To buy something money. 이렇게. 그러면 it to buy something money는 누가 다 만든,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요? 아니요. 하다시요? 아니요. 양념시요? 아니요. 문장이 아니란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거 이 표시는 왜 돼 있을까 이거? 어떤 시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인데요. 왜 그것을 씁니까? 이것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아니요. 뭔데요? This. 그럼 this to buy something money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This. This money to buy something. 그래. 뭐라고?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그럼 to buy some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우리말로? 위안 무슨 돈이? 이건 무슨 돈이야? 이렇게 묻겠네요? 네. 어, 그러면? How? 무슨 색? 에? 무슨 색깔? 이것은 무슨 색깔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몰라요? 어, what? 무슨 색? 몇 시? What? What? 시간 물어보는 표현. What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What time is it? 무슨 색? What color is it? 네, 무슨 돈? What money is it? Okay. 이것은 무슨 돈이? What money is this?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뭐 본 적 있어요?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네. 다시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이거 완성시키면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의 뜻은 이것은 사기 위한 돈이다. Something은 아무 뜻이 없나요? 아니, 이것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한 돈이다. 오케이. 그래서 to buy something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무슨 돈이니? 이것은? 이것은 무슨 돈이니? 영어 표현? What is this money? 오케이, 무슨 색? What time? 무슨 what 색? What money? 아니, 무슨 what 색? Color?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돈? What money? 이것은 무슨 돈이니? What money is? What money is this? Is this? 그래서 정리해서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다음에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뜻은 나는 간다 그 가게로
어떤 것을 사기 위해. Okay. We want to buy someth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너는 그 가게로 가니? 영어 표현 Why are you going? Why are you going? Why are you go to the shop? 틀린 거 빨리 고치세요. What are you go to the shop? 뭐라고요? What are you go? What? Why are you go to the shop? 틀린 거 빨리 고치세요. Why are you go to the shop? 틀린 거 고치세요. Why?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Mm-hmm. 너는 그 가게로 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Are you go to the shop? 와인은 안 넣어도 되고? Why are you go to the shop? 틀린 거 고치세요. Why?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서 Why do you go to the shop? 예, 약간 뭐가 틀렸어요? 하다시인데 비동사를 넣었어. 그래서 가게에 왜 가는지. 그래서 똑같은 to buy something을 네 번 보여줬습니다. I'm happ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I want to buy something.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근데 여기에 2하고 여기에 2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 각 뭐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To the shop 할 때 2하고 To the shop 할 때는 뒤에 하다시가 오지 않았고요. To buy something 할 때는 뒤에 하다시가 와가지고 내가 내 뜻이 되고요. To buy something 할 때는 이름 씨가 와가지고 어디 이름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이유는 무슨 시가 아닌 하다시가 아닌 다른 시,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are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나는 뭔가 사고 싶어. I want to buy something. I want to buy something. 무슨 것을 원한다. 너는 왜 행복하니? Why are you happy? Why do you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한 이니까 행복한 Why are you happy? Why do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아직도 do you 해야 되는지 are you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뭔가 사서 행복하다? I am happy to buy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을 사서 행복하다. 이것은 어떤 돈이야? 이건 무슨 돈이야?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했더니 이것은 뭔가를 사기 위한 돈이야.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my money to buy something. 사기 위한 돈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 가게에 왜 가니? Why do you go to the shop? Why do you go to the shop? 했더니 나는 뭔가 사기 위해서 그 가게로 가.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네. 사기 위하여 가게로 간다. 하나 샵에 있는 투와 이름씨 앞에 있는 투는 전혀 다른 투다. 이름씨 앞에 있는 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To the shop 그 가게로 어디로 가게로. 오케이. 그래서 I go to the shop의 뜻은 나는 간다. I go to the shop. 그 가게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이제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의 뜻은 너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그 다음에 You give the money to the club. 오케이. 뜻은 내가 준다 그 돈을 그 점원 그 점원에게. 네, 점원에게. 오케이. 그러면 the club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더 클럽 누구 하 아니 후 또는 누구 후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오케이.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 하다시로 쓰이면 뭐뭐 좋다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고요. 또 다른 뜻은? 에? 또 다른 뜻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오케이. 그래서 뭐를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란 뜻이다? 하다시 뭐를 만드는 자리? 누가다 누가다를 만드는 자리에 무슨 시 자리에 있으면? 하다시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이지만 하다시 자리가 아닌 곳 자리에 있을 때는 뭐뭐처럼 뭐뭐같은 뭐뭐같이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단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가 중요한데 끊어읽기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건 누가다 찾고 나머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가게로 왜 가는데? To buy something 뭔가 사기 위하여. To buy something은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한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 like here. Her 겠지. Here야? Her. I like her 뜻은? 나는 그를 좋아한다. her가 그를이야? 어떤 남자야? 아니 나는 I like him 해야 되겠네. 그를 좋아한다고 싶으면 I like him.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her하고 뭐하고 관계 있어? 안만 길어봤어 했을 때 her하고 she. she하고 관계 있겠지. 근데 she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 her는 누구를 누구의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 난 읽고 뜻 I am like her의 뜻은 나는 그녀와 같다. 나는 그녀 같다. 난 그녀 닮았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ike happy. Look happy. Like는 무슨 뭐? 행복한 걸 좋아하냐 너는?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근데 너는 엄마 닮았다. 너 엄마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your mom.
look like your mom. 그 다음에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She likes ice cream. She likes ice cream. 그녀는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She looks like cat. 네, 틀린 데 고쳐보세요. She looks like cat. 네, 고양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안 되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쵸?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해 못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틀린 거 고쳐보세요. She look like a cat. 오케이. 아까는 두 개 틀렸는데 이제 한 개 틀렸네. 아직 한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보세요. 공부하고 오세요.